1세트, 2세트 사이좋게 날아가게 왔어요. 이제 세 번째 그렇죠. 경기에서 진검승검을 펼쳐봐야죠. 개막전 분위기에 야. 정말 걸맞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정말 개막전 분위기 물씬 풍기네요. 네. 이런 맛의 선수 프로리그 한거 아닙니까? 저 박대희 경기 치열한 경기, 대단한 경기. 네. 네, 그런 명경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테라 최고의 카드라면은 이영호 선수를 첫선에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자우 선수 만만치가 않아요. 예, 이영호 선수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역사상 최초로 테라전 테란전 공식전 11연승에 성공하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테란전 그렇죠. 11연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록을 쓰면서 이영호 선수가 팀에게 1승을 더해줄 수 있을지 이번 개막전에서의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테란전 앉을 수가 있는 겁니까? 공식 11번 이거 두 번 졌어요. 두 번, 단 두 번. 네, 이스포츠 역사의 길이 남을 예. 네, 10년 동안 정말 잊지 않았던 그런 11연승의 기록을 세우기위해서 이영호 선수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 명의 선수가 10연승까지 했습니다. 먼저 변영태, 고인규, 심상문 그리고 이영호 선수를 하고 있는데 네. 1승만 더하면 세 명 선수 물리치고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하지 못했던 네. 그런 기록을 이영호 선수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죠.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영호 선수가 올해 경기 1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 모든 게 달려있거든요. 지금 이전 경기 박찬 선수, 좌우에서 박찬 선수 제 역할을 대전을 해주면서 1대1 스코어를 만들어주고 최고의 에이스 이영호 선수에게 바통 선수를 했거든요. 네. 이번 기회만 살리면 2대1 앞서 나가려면 네 번째 경기 지난 시즌 연승했던 우정호 선수 추격하는 거예요. 예, 뭐 그 개막전에서 팀에게 1승을 더 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경기에 이영호 선수가 추격을 네. 한 데다가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공식전 11연승에 테란전 11연승에 네. 기록을 새롭게 쓰는 그런 그 테란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EMS는 박상우 선수 이영호 선수의 12연승을 여기서 완벽하게 막아내야 돼요. 박상우 선수는 충분히 테란전 테란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상우 선수. 박상우 선수 역시나 테란전을 저그저 프로토스전보다는 가장 잘하는 선수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연승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2대1로 만들어놔야죠. 확실하게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개막전 경기에서 이스트로가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개막전 승리 따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3세트에서 이영호 선수를 잡아줘야 돼요. 네. 그러지 못하면 경기 또 길게 가도 에이스가 쩌려가도 지는 스토리, 예전에 그 스토리가 여기 재현될 수가 있거든요. 최다 연승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에게 희생양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네. 연승 기록을 저지한 선수로 남을 것인가 박상우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경기 일단 주고받고 그 이후에 패신 세 번째 진검승부거든요. 자, 이 들어가 캐리어를 이긴다는 건 정말 이런 셔플들이 필요해요. 예. 네. 예. 똘똘 뭉쳐 정글링이 서로 담을 쌓고 올라 때릴 네. 수 있어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대결 시작! 섭니다! 세 번째 경기 투혼에서 시작됐습니다. 11시에 이영호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색깔 이영호 선수 11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스트로의 테란 박상우 선수 5시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 가장 또 재밌을 만한 경기가 많이 나올 네, 그런 맵인 것 같습니다. 이 투혼이 네. 말이죠. 네.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뭐 적응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든 선보일 수 있는 그렇죠. 네. 테란과 테란전 지금 11연승이죠. 그렇죠. 이번 네. 경기만 이기면 e스포츠에 정말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화두고 또 이슈이기 때문에 팬들 여러분들도 네. 다 지금 설레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저 그렇습니다. 기록이 네. 이뤄질까 기다리고 아니면 안 이뤄질까. 겁니다. 네.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연습 네. 지금 계속 그것도 큰 무대에서 공식전에서 했다는 거죠. 네. 테란전 10연승을 기록한 선수들은 뭐 변영태, 고인규, 신상문 선수가 네. 있는데 이영호가 이기면은 테란대 테란전 공식전 11연승에 성공하면서 신기록을 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상호 선수가 여기에서 연승의 어떤 그 희생양이 되느냐,
산재물이 되느냐 네. 아니면은 그 연승을 저지하는 선수가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승률을 살펴보면요. 이영호 선수가 2009년 들어서 단 두 번 졌습니다. 84.6%예요. 네. 승률이. 지금 뭐 10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10연승이다 보니까 네. 100%고요. 그렇죠. 결점이 없습니다. 무결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상우 선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종족전에서 한 50%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선수를 만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선수를 만나도 질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되게 좀 오묘한 선수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승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묘한 선수다라는 얘기가 진짜 뭐 그저 그런 선수다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선수를 어떻게 에이스라 평가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줘야죠. 네. 뭐 최근에 뭐 기록 살펴봤을 때 이영호 선수는 조병세, 정명훈, 뭐 심상문, 변영태, 코인규, 이성호 선수까지 뭐 각 팀들의 에이스 카드를 전부 다 초토화시켰어요. 네, 테란전 좀 한다라는 선수를 만나서 모조리 꺾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네. 전혀 없을 거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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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족끼리 와서 예, 가족끼리 와서 닮았어요. 예, 네. 닮았죠. 네, 와서 진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맵의 어떤 특성을 좀 이용해보고자 하는 이영호 선수의 빌드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게스를 가져가고 나서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게스 조절을 들어가는데 이영호 선수는 조절을 안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네,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네. 스타포트가 됐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은 멀티고요. 가스 계속하고 있고요. 스타포트 올려가면서 상대방을 좀 괴롭히면서 앞마당을 먹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피해를 주면서 앞마당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박상우 선수는 그냥 먼저 앞마당을 먹겠다라는 생각이라면 말이죠. 네. 네. 팩토리 올리고 있고요. 가스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영우 선수. 그 이후에 스타포트 하나 올리고 머신장까지 붙입니다. 원평 원스타. 네. 좀 멀긴 하지만 기동력을 이용한 그런 승부를 이영호 선수는 할 수 있거든요. 스타포트가 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좀 피해를 주고 네, 멀티를 하도 뭐 그때 이후로 좀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여기는 너무 일반적입니다. 박상우 선수. 네. 그렇죠. 원팩 이후에 바로 커맨드 센터 올리고 있는 박상우 선수예요. 네. 커맨드 센터는 물론 앞마당 쪽에 먼저 내리면서 박상우 선수가 자원은 일찍 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이 배럭사가 가지 않는 이상 나랑 비슷한 빌드를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좀 할 수가 있는데 뭐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본진 안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짓고 미리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신처럼 앞마당에다가 날리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앞마당에 지금 당장 대놓고 커맨드 센터가 지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빌드를 확정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상우 네. 선수는 컨트롤 타워 올리고 있는 이영우 선수고요. 네. 자, 확정은 박상우 선수가 먼저 올렸습니다만 스타포트는 이영호 선수가 먼저 갖추고 있어요. 네, 그 마찬가지로 투팩. 이영호 선수도 박상우 선수 기지 정찰을 좀 못했기 때문에 뭐 안에서 뭐 투팩을 하는지 투스타를 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네. 안쪽까지 들어가서 정찰을 확실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병력 생산하고 클락킹까지 클락킹 개발까지 네. 확실하게 데미지를 입히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까다롭게 상대방의 네. 뭐 SCV라든가 혹은 그 공격 병력들을 잡아먹으면서 앞마당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좀 대놓고 짓겠다라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모리가 빨리 올라갔는지 아카데미가 언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박상우 선수가 얼마나 깔끔하게 막느냐를 결정지을 수가 있겠죠. 네. 그냥 레이스가 아니죠. 예, 그 클로킹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좀 빨리 확보가 될 필요가 있겠는데 아카데미만 확보가 되면은 바로 조이기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박상우 선수의 체제예요. 그런 네. 식으로 반응들 많이 하거든요. 자, 중간에 끊었습니다. 네, 병력이 이 정도 나왔으면 미리 차단해 줄 법도 했었는데 일단은 정찰은 당했습니다. 자, 네. 레이스 출발. 레이스 출발했습니다. 자, 레이스가 본진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자, 탱크를 끄고 살짝 전진하고 있는 이영호. 베럭스 정찰이 오기 전에 미리 좀 끊어주겠다라는 생각인데 SCV가 12시를 찍고 지금 앞마당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팩 원스타를 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골리앗을 네. 이제 바로 찍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 어우 박상우 선수 정찰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네. 네. 멀티가 확실히 늦었기 때문에 이 공격만 맞게 되면 주도권 잡을 수 있다는 박상우 선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공격하고 있고요. 네. 자, 수리하기 위해 뒤에서 컴셋을 최대한 좀 늦춰줄 필요가 있죠. 근데 벌써 아카데미 완성됐고 네. 컴셋이 붙게 되면은 탱크 몇 개에다가 골리앗 조금 찍어가지고 상대방의 앞마당 확장 기지 쪽으로 바로 달려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엘콘 네. 견제 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뭐 어떻게든 뭐 최대한 하나라도 더 잡아야 되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멀티가 늦은 걸요. 네.
평택 지상병력은 박상선 선수 훨씬 더 나옵니다. 예, 시즈 모드 개발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올 수 있는 지점에다가 미리 탱크를 자리 잡게 하게 자리 잡는 것이 이용호 선수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박상훈 선수가 유닛 조금만 더 모이면은 SCB 피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확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만든 SCB는 좀 빼줄 만도 했는데 그냥 맞습니다. 네. 4개 5개 이상 잡혔어요. 자, 스캔 뿌리고요. 네, 컨트롤 좋네요, 이영호 선수. 치고 빠지고 계속 힘들어지고 했는데 이영호 선수 앞만을 대놓고 따라갔죠. 예, 그리고 이제 투패까지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영호 선수의 전략 자체는 성공이라고 볼 수, 이렇게 나올 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탱크 4기가 좀 상대방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지점보다 한 칸 앞쪽으로 나가서 미리 시즈 모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추가 확장 먹는데도 이영호 선수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네. 레이스 견제 이후에 네. 병력을 전진 배치해놓고 네. 이영호 선수 팩토리까지 추가로 늘리고 시즈 있습니다. 시즈 모드만 완료가 돼서 시즈 모드 이미 완료됐네요. 여기서 네. 이러고 있으면은 이 병력 가지고는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좀 멀기 때문에 네. 오는 동안에 상대방의 병력이 나와 있을 거다라는 예측은 박상우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봤기 때문에 팩토리를 더 늘리던가 아니면 멀티를 하던가 인데 차라리 팩토리를 조금 더 늘리는 선택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박상우 그냥 멀티를 해버리네요. 네. 네. 잠바닥 이후에 추가로 확장기지 하나 더 늘리고 있는 박상우 선수. 그러면 박상우 선수 정말 부지런하게 센터에서 움직여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타포스가 없거든요. 네. 네. 공격을 포기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공격을 포기하고 멀티를 지금 선택을 한 상황이죠. 어차피 이영호 선수도 지금 저렇게 자리를 잡은 이유가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 위함이거든요. 네. 예, 그런 의도 자체를 박상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멀티를 조금 더 일찍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네, 이영호는 멀티를 늦게 했는데 3팩이고 박상우는 아직 2팩입니다. 그걸 레이스로 이영호 선수가 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상훈 다른 지역에 멀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탈까지 네. 늘리고 있고 발견 해내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이런 거 끊어주는 거 참 중요한데 골리앗이 따라올까봐 지금 레이스가 보기만 하고 뒤쪽으로 빠지네요. 네. 드랍 준비하면 이영호 선수 팩토리는 예. 예, 이영호 선수가 지금 먼저 늘어났고 뭐 박상훈 선수 투팩을 더 늘리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견제 받으면 이영호 선수에게 오히려 역습을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추가 벌처가 지금 위아래로 가는 거예요. 위아래로 자 여기서 벌쳐 내려놓고요. 벌쳐 세 개. 자, 저 들어갑니다. 자, 또 들어가면 2시에 들어갑니다. 두 개가 또 있죠. 자, 차원줄에서 일곱 빼내고 있는 이영호 선수. 예, 그러면서 이제 12시에 확장 기지 가져가고 그리고 팩토리 숫자를 맞춰주기만 하면은 네. 이영호가 유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스타포트 하나를 더 일찍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개가 또 이쪽으로 들어가요. 예, 이거 이쪽 지역이 더 까다롭네요. 마인에서 딱 해놓고. 야, 마인. 예, 벌처가 왔을 때 일단 박상선과 이쪽 쪽에 고리아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아쉽네요. 네. 많이 제거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하나씩 잘 제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래쪽과 위쪽을 지금 계속 흔들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예, 고리아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SP를 뺄 만한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추가 확장까지 올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팩토리 차이는 나죠, 지금. 5팩에 5팩. 예, 멀티 차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팩토리 차이도 기본적으로 납니다. 역시 이제 박상우 선수가 앞마당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영호 선수가 계속 공격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박상우 선수가 한 번만 시원하게 막으면 무조건 박상우가 좋은 건데 이영호 선수의 공격이 한 번이라도 통하면은 상황 자체가 이영호에게 완벽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지만 스타포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드랍심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이영호에게 작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드랍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흔들어지면 이영호 선수는 오히려 급할 것이 없어지 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박상호 선수가 벌처와 탱크를 이용해서 좀 어디 한 군데를 12시나 뭐 이쪽 지역을 좀 찔러야 되는데 이영호 선수가 미리 알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역으로 벌처 선택하면서 기동력을 최대한 좀 살려보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라인 잡고 있는 박상호 선수. 자, 벌처가 좀 빈틈을 한번 노려보려고 지금 왼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지금 이영호 선수 벌어진 팩토리 차이를 지금 극복을 하려고 해야 돼요. 특색마린이 네, 12시 멀티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팩토리는 뭐 금방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네. 팩토리만 늘어나게 된다면은 드랍심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먼저 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야, 또 뭐 예. 잠깐만 뭐 등반 있으면 들어가서 또 확인합니다. 네. 이제 쳐주고 있어요. 예, 딱 들어가는데 스타포트가 이제 올라와 그럼 드랍에 대한 걱정은 아예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렇죠. 전술상으로 위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뭐 병력들을 모조리 끌어모으면 박상우 선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하겠는데 병력이 그 지상 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면은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는 드랍십을 가지고 있는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낫거든요. 네. 전술상으로. 예, 그리고 드랍십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요.
계속 나와서 한 군데 지역에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기 아래쪽 내려갑니다. 예, 네. 잠시만 세기 봤어요. 세기 세기 분량의 병력이 빠졌다라는 것은 12시가 지금 빈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 아, 뭐 소수 탱크라든가 벌처가 그렇죠. 위쪽으로 뛰고 나머지 탱크들은 아, 드랍 예측 지점에다가 병력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자, 탱크 세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 아, 못 올라가네요. 빠지네요. 자, 못 올라가고 이 드랍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요. 네. 추가 확장 올라갔고 팩토리까지 따라 붙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이 드랍심이 돌아가게 되면 다섯 기가 오기 때문에 일단 박상호 선수 뭐 어떻게 됐든 뭐 이 상황에서는 깔끔한 수비가 나와야 돼요. 예, 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멀티 지역을 하나. 다 수비하려고 하다가 자, 이제 수비가 들어오는데요. 백업, 백업. 자, 병력 내려놓고. 어, 건물 위치가 지금. 어. 네. 탱크가 내려와서. 예, 네, 지금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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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스타포드 끼었죠, 지금. 네. 어, 하나하나 들어갑니까? 제대로? 아우! 예. 아우, 잘 막았어요! 제대로 들어왔네요. 자, 이쪽에 SCV를 커트해준 것, 뭐, 이영호 선수는 지금, 드랍십으로 본 최대 효과죠? 네. 들어가서 이쪽 확장기지 늦춰주고, 네. 그의 본진 쪽 들어갔습니다만 거의 실패. 네, 이외에는 박상호 선수 역시나 드랍십을 따라가줘야 됩니다. 네. 멀티는 항상 앞서가면서 드랍십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박상호가 좋아요. 네. 멀티는 하나씩 하나씩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호 선수는 이 커맨 센터가 내려짐과 동시에 이번 그 드랍십만큼은 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박상호 선수가 드랍십을 준비하기 이전의 공격은 한 번은 제대로 통해야 그렇죠. 뭔가 이제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네. 타이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확장 먼저 가져가고 병력 숫자 맞춰 모으느라 지금 드랍십이 늦어졌는데 지금 이영호 선수 그 이점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야, 이 옵저머 마인들이 아주 그 제 역할을 해주는데 드랍십 내기 분량이 이제는 빠졌습니다. 아, 확인하고요. 네. 쪽 추가 확장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그 사전 네. 포석이죠. 너무 박상우 선수가 수비가 좋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 역시나 지금 어디를 강력하게 찌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판단을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래도 예, 이영호 선수가 계속 상대방이 드랍을 따라오기 이전에는 계속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찰나에 병력이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병력량이 꽤 돼요. 예, 이영호 선수는 판단 내려야 되는 게 그냥 저 병력이 저기다가 자리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드랍십은 다섯 개까지 동원해가지고 한 군데를 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눈치 보다가 드랍십에다가 병력 실은 것을 상대방의 자리 잡은 병력 머리 위쪽에다가 뚝뚝뚝 떨구면서 뭔가 이제 돌파 시도를 할 거냐 네.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일단 6시는 좀 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가야죠, 예. 지금 이영호 선수가. 추가 확장 잘 올리고 방어 태세까지 갖추고 있는 박상호 선수거든요. 네. 자, 확실하게 완성되기 직전에 확장 기지를 파괴해야 되는 이영호. 네. 아래로 내려갑니다. 드랍십 5기 분량이기 때문에 드랍십 하나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네, 4기 정도는 분명히 내리거든요. 자, 6시에 예. 드랍이 들어가는데요. 6시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자,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기 좀 힘들죠. 자, 병력을 내려놓고 확장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예, 올라오는 또 입구가 언덕이라 쉽지 예. 않아요, 방어가. 야, 여기는 좀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다가는 이 좁은 구역으로 오다가 많이 맞겠는데요. 네. 네. 아니면 같이 밀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가 9시 전 멀티 준비를 같이 박상선 저지를 지켜야 돼요. 이런 타이밍에 진짜 아쉬운 게 드랍십이라는 거죠. 네. 드랍십이 많았다면 같이 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9시 확장 기지든 12시 확장 기지든 같이 밀 수 있는 건데 워낙 그 이영호 선수가 많이 그 스타포트를 괴롭혀뒀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드랍십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박상우 선수에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한 기 내려옵니다. 한 기 집중 사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게다가 여기를 무리해서 올라오다 보면은 피해도 박상우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타이밍에 이영호는 또 떠납니다, 드랍십이. 네, 다시 한번 태우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여기 6시 정리하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멀티까지도 자연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자, 입구 쪽 돌아갑니다. 자신의 입구 쪽 조이고 있었던 병력이 얼마만큼 빠졌나 눈으로 확인하고 뚫을 수 있으면 지금 드랍십 가지고 뚫어도 돼요. 자, 근데 돌아가네요. 자, 이동을 합니다. 네. 추가 확장 준비하면서 계속 드랍십으로 흔들어주고 있는 네. 이영호 선수예요. 빨리 2시 지역으로 좀 와야 됩니다. 병력들이 탱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탱크 두 개 터렛 지적했습니다. 2시 쪽으로 올 게 지금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6시 확장 기지를 터렛 도배로 지금 수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2시 쪽 수비 백업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확장 기지 하나 더 할 생각이네요. 네. 포인트를 땄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급하지 않게 경기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라인 잡고 네. 추가 확장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네. 박상호 선수도 한번 피해를 봤지만 어떻게 됐든 7시 지역까지만 확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을 질질 끌고 가면 됩니다. 드랍시 확보하기 전까지는요. 네. 자, 확장 싸움이에요. 9시에 SCV가 단체로 도착한 것 같죠. 네. 예. 병력은 많은데 효율적인 공격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드랍십 없이 그냥 지상 병력으로 들이받다가는 상대방의 공중에서 투하되는 공수부대 병력에 그냥
아주 속절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고민한 거죠. 태우니까. 게다가 뭐 자리를 잡고 있는 이영호 선수 병력이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앞서갑니다. 현재 네. 어딜 들어가겠습니까? 지상 병력만으로. 어디 그렇죠. 가고 싶어도 지금은 근데 참아야 될 때입니다. 드랍시 모을 때까지. 업그레이드도 네. 이영호 선수가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잘 안 모입니다. 드랍시 두 개밖에 안 모였어요, 아직. 계속 드랍시 부지런히 찍어야 돼요, 지금은. 드랍십이 아니면은 육도를 통해서 들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전장들이 멀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으면 차라리 멀티 그게 더 좋은 판단입니다. 네. 네. 저도 위쪽에 컴퓨터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드랍십이 모아가지고 맞대응을 해야 되는 박상우 선수인데 7시 지역에 멀티를 좀 개척을 하면서 드랍십 한 5개 정도는 숫자를 맞춰줘야지만은 자신도 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를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병력이 어정쩡하게 올라왔다가는 이 병력에 다 먹히는데요. 그렇죠. 머리 위로 병력이 떨어집니다. 예. 아, 조금 조금 지금 올라오고 잘 잡았어요. 예. 박상우 여기는 자리 잡고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 아, 근데 지금 한시 지역을 이영호 선수가 가져가. 어디 가나요? 이거 끌려간 건가요? 뭐 하는 건가요? 이거 뭐하는 건가요? 이거 뭔가요? 드랍십 두 개! 예. 아, 가장 중요한 게 드랍십이었거든요. 예, 드랍십을 모아야 돼. 뭐 경기를 예. 뒤집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드랍십 잡혔죠. 병력 따라가서 잡혔죠. 지금 한시를 이영호 선수가 가져간 마당에서 7시를 확보를 해야 반짝 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7시도 잡혔고 한시 지역도 이영호 선수의 멀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드랍십 두 기가 그냥 괜히 할일 없이 상대방의 그 병력들이 모인 이 공간으로 갔다가 그 병력과 함께 죽어버린 것. 박상우 선수가 어딘가에 공격권을 어딘가로 그 시도해야 할 공격권을 또 그 자기 손에서 구겨버렸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이제는 드랍시 병력이 너무 많아서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어디 한 군데 떨어져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화력이에요. 병력 기동이 워낙, 이거는 거의 던지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드랍시 기동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바로 이쪽으로, 바로 이쪽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거는 그냥 선물 준 거나 다른 없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개막전 선물입니까? 아, 형 제대로 그냥 멈췄는데. 아, 뭐 해보지도 못하면 다 잡혔네요. 우리 편한테 줘야죠. 왜?